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우리 시간의 92년도에서 다시 99년도로 되돌려서 그 뚜우천과 쪼에 난 이야기를 보겠는데, 이번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 진리 카지노 때문에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진리는 뚜우천 근영님을 모시고 이 베이징에서 시다바리를 하고 있었지만 또 맨날 이 확인하는 게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맨날 은행으로 찾아가서 이 통장을 확인하는 일 말입니다. 왜냐면 진리한테는 이 호텔과 카지노가 있잖아요. 하여 맨날 그 매상을 확인하는 일이 제일 달달하였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따라 이거 매상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기분이 좋아진 진리는 자신이 카지노 매니저인 우숑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우숑아, 요즘 이 매상이 부쩍 오르고 있는데 수고 많다. 그러자 저쪽에서는, 예 큰형님, 요즘 류창이라고 이 대박손님이 한 명이 자주 오는데, 근데 이놈이 글쎄 한 달 만에 5천만 위인이나 되었는데도 눈 한번 깜빡 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절에 도박판의 큰 손이 이 왕동짝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데, 하지만 우숑아, 이 VIP 손님인 만큼 특별하게 더 잘 신경 써라. 근데 너 설마 무슨 수작을 부른 거 아니지? 우리 카지노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진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당부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그 뜻은 우리네 카지노는 이 워낙에 깨끗하게 이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진행하는 가게이니 타짜 같은 걸 쓰지 말라라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 이 돈이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상이 올라가게 되면 이 매니저인 우숑한테도 인센티브로 10%나 차려지는데 말입니다. 하여 요즘 따라 이 류창이란 놈 때문에 500만 위엔이나 더 벌게 된 우숑 이놈은 또 욕심이 생겼다고 하는데, 하여 그 류창이 왔다 하면 우숑은 위층의 CCTV를 통해서 이 특별히 더 관찰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 류창이란 놈은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이 매우 젠틀하고 예의도 엄청 바른 놈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 놈이 어떤 날에는 하루에 1000만 위엔씩 되었지만 그래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헤헤헤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어디 돈이 썩어 나가는 이 높은 집안이 귀공자 놈 같아 보이는데, 말 그대로 이만하면 호구가 아니겠냐고요. 만약에 이놈이 까칠하고 이 택택거리면 그 우숑이 오히려 다른 마음을 못 먹겠는데 말입니다. 이미 아가리 안에까지 다 들어온 고기 덩어리를 못 먹으면 그게 모조리지 뭐 다른 게 모조리겠니? 그래, 딱 저 놈 하나만 먹어보자. 이 돈의 눈이면 우숑 이놈은요, 그 자신이 큰형님 찔리 말도 귀뚱으로 한 채로 조용하게 밖에서 타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류창이 또 싱글벙글 하면서 찾아오자, 매니저님 매니저님, 그 류 싸우예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싸우예란 이 젊은 나으리를 뜻하는데, 그래 알았다, 내 금방 내려갈게. 이 류창 같은 정도이면 이미 2층의 VIP룸에서 게임해도 충분하겠는데, 하지만 이놈은 그래도 맨날 1층에서 이 일반 도박꾼들과 함께 섞여서 막 놀기를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숑은 친히 내려가서 이 류창한테 인사를 올리면서 얼굴 도장을 찍고, 네, 여 저쪽에 멀리 서있던 그가 찾은 타짜놈한테도 목표인간을 확인시켜줬다고 하는데, 여 얼마 안 지나자 딜러를 바꾸며 타짜가 올라 갔었는데, 네, 그날 하루 만에 류창은 무려 3천만 위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한 달 만에 5천만 위엔을 잃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3천만 위엔을 잃게 되다니, 이런 게 바로 이 타짜 딜러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류창은 오늘도 잘 놀았어, 그럼 내는 이만 가오, 아주 그냥 해서 웃으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는 거였다는데, 그러할 류창을 바라보는 우숑은 요 속으로는 깨고소해 하면서도 또 아쉬워났다고 하는데, 그럼 왜냐고요? 우숑은 그 진리 모르게 타짜를 부른 거라서 요번 한 번만 딱 쓰고 이제 다시는 쓰지 않으려고 했었으니 말이었죠. 아쉽다. 저 얼빠나 호구놈은 딱 봐도 사이즈가 한 3억 위에는 충분하게 되겠는데 하고요. 하지만 그날 밤 판이 다 끝나고 이 류창이 자신이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들어가서는 턱 안 잤는데 말입니다. 보셨나요? 그 99년도에 중국에서 롤스로이스다니, 이 류창이라는 놈이 어디 웬만한 놈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앞에 앉아있던 운전기사가 한마디 던지는 거였다는데, 류사오예, 그 오늘 판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에는 그래도 몇 판을 때우면 한두 판은 딸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죽어라 때우게 되던데요. 이것들이 혹시 뭔 수작을 부린 게 아닐까요 하고, 하지만 류창은 그럴 리가, 이거 광저우시에서 제일 깨끗한 카지노라며,
그런 놈들이 뭘 그럴 리가 있겠니? 네, 이제껏 진리가 깔끔하게 운영하여서 그의 카지노는 신용이 매우 괜찮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앞에 운전기사가 또 계속하여 얘기하는데, 어르신, 제가 아는 기술자 놈이 하나 있는데 한 데려가서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놈들이 수작을 부린 게 아니면 뭐 그냥 말고요. 그러자 이 류 창도 뭐 끝까지 막을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류 창은 또 그 진리 카지노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번에는 그 운전기사가 찾아온 기술자 놈도 함께 데리고 말이었죠. 이 기술자 놈은 뭐 타짜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상대방이 기술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충분하게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 가서 한 천만 위너치 되게 칩을 바꿔와. 에, 천만 위엔이요? 그러자 주위의 다른 도박꾼들이 다들 깜짝 놀랐는데, 여기 1층의 보통판에서는 다들 만 위엔이면 온 밤을 노는 놈들인데 천만 위엔이라니.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었고, 그러자 류창의 기술자도 이 자리를 척 잡았다고 하는데, 이 판이 시작되자 자 50만 위엔이다. 얼마라냐? 한 판에 50만 위엔? 여러분, 이렇게 50만 위씩 걸면 아무리 천만 위엔이라 해봤자 20판만 지면 끝나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날따라 류창이란 놈은 이상하게 운수가 좋아서 이 걸면 따고 걸면 또 땄다고 하는데, 하여 불과 2시간도 안 되어서 이 류창이 글쎄 2천만 위엔이나 땄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때 카지노 측이 딜러는 이 타짜가 아니고 그냥 일반 딜러잖아요. 그러다 이 카지노 측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그럼 위층에서 이 CCTV로 관찰하던 우시옹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거 뭐 그전에 따놨던 인센티브까지 싹 다 뱉어낼 지경에까지 되었는데, 저놈 저거 저 오늘 왜 저러냐? 뭐 타짜라도 부른 거야 뭐야? 하지만 우시옹도 CCTV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돈은 다른 사람이 먹어준 것도 아니고 류창이 직접 따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류창은 그날따라 얼떨결에 운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류창도 웃음집이 흔들흔들해졌었고 요 가끔씩 피시피시 웃으면서 곁눈질해 봤다고 하는데, 그럼 뭘 보냐고요? 바로 그 데려온 기술자를 보고 이 판에 문제가 있냐라고 묻는 건데, 그러자 기술자도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었고, 류창이 더더욱 크게 놀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 안 지나자, 자, 죄송합니다. 저 이제 퇴근이라서 이 딜러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요 딜러를 바꾸는데요? 네, 카지노 측에서 딜러를 바꾸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지만 이 바꾸고 올라온 딜러가 문제인데, 왜냐면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우숑이 급급히 불러온 또 그 저번에 타짜였으니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더 이상 안 쓰려고 했었는데 그 류창이라는 놈이 막 다 쓸어가는 걸 어떡하냐고요. 이거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타짜 놈이 손을 쓰자 그 류창을 또 다시 잃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먹은 것도 다 때우고 또 2천만 위엔이나 더 잃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류창은 한 달 동안에 이 카지노에다 1억 위엔이나 때운 건데, 하지만 그래도 류창이라는 놈은 오늘도 덕분에 잘 놀다가 뭐 아주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허허 웃으면서 나가는데, 이어 또 자신이 롤스로이스에 척 오르고는, 어떻습니까? 그놈들이 기술을 부리던가요? 그러자 이 차량 앞좌석에 앉은 기술자가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어르신. 그놈들 초반에는 수작을 부리지 않았었는데 돈을 일자 그 중년 남자 딜러로 바꾸는 걸 보셨죠? 그놈은 이 틀림없는 가짜입니다. 아주 그냥 기회 한 번을 안 주고 이 싸그리 다 헤쳐먹던데요. 그리고 어르신, 이 더더욱 어이가 없는 건 말입니다. 그 전체 카지노 안에서 타짜를 쓴 거는 딱 그 어르신이 테이블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 봤는데 이 다른 테이블들은 그냥 다 정상이었어요. 이는 우리 어르신만 죽어라 먹겠다는 게 분명합니다. 네, 이만하면 이 다른 놈들 같았으면 냅다 고래고래 욕지거리를 퍼볼만 하죠. 하지만 류창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놈은 아주 냉정하고 차분했었다고 하는데, 그럼 류창 이놈이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이어 바로 이튿날 이 한 달에 천만 위엔이 인센티브를 찍은 우숑이 코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출근을 하는데, 그 류창이란 놈이 카지노 문 앞에 이 발레 파킹 라운지에 척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만이 그 싸늘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이었죠. 그러자 아이고 이게 웬일이랍니까 손님, 이거 뭐 이제 매니저인 저보다도 더 일찍이 출근하시네요. 하하하. 그러자 류창이 또 썩소를 지으면서, 좋니? 응?
거울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나 좀 나누지 뭐. 그러자 말입니다. 이 우시옹은 갑자기 느낌이 싸해졌다고 하는데 이놈이랑 나랑 뭘 그렇게 조용하게 할 얘기가 있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저희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이어 올라가서 이 차 한 잔 따라 올리자. 류창이 입을 여는데 내 원래는 있잖니 그 마카오 카지노에서 20억 위에는 잃어도 눈 한번 깜빡 안 했거든. 근데 나를 속이고 이 판에다 수작질을 하는 거는 내 또 못 참는다. 그러니 내 딱 한 번만 얘기할게. 내가 요즘 잃은 1억 위에는 그대로 내놓으면 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시옹은 속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인정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손님, 혹시 우리 카지노가 지금 기술을 부린다고 오해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증거는요? 만약에 발견하였으면 이 당장에서 꼬집어 내셔야죠. 그래도 이 류창이란 놈은 얼굴색 하나 안 붉히고 이 담배 한 대를 뽑아 불 붙이면서 느긋하게 얘기하는데 증거는 무슨 얼어 죽을. 괜찮다. 만약에 너 못 내놓겠다면 얘기만 해라. 그럼 내는 지금 그냥 당장 나가마. 여러분, 이 류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욕지거리를 한번 안 하고 큰 소리 한번 안 쳤는데 왜 이 등골이 오싹해 나는 거죠? 이야말로 문신을 한 깡패놈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것보다 더 으스스해 놨다고 하는데 얘기해라. 죽게 말게. 너 만약 안 죽였으면 내 빨리 가야겠다. 그러자 우숑이 얘기하는데 손님, 저 아까도 얘기했었다시피 그러자 류창 아이다 됐다 이 우숑이 말을 확 끊는데 안 죽였다 이거지. 알았다, 그럼 내 가겠다. 그러자 손님, 그러지 마시고 자 이럽시다.